없이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영육간의 병약한 자를 치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일 내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받들어 전인 치유교회를 담임하며 오늘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증후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참 저를 물심양면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치 형님처럼 저를 돌봐주시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한국으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계획으로 한국에 와서 그 두 부부가 오셨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제가 저녁이면은 항상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소감을 물어봤어요. 한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참 한국 사람들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한국 30대 여인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원활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 사랑의 힘, 대화의 힘, 서로 주고받는 그 영적인 영혼의 교통,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안정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그 침팬치에게 엄마 침팬치로부터 어린 침팬치를 갖다가 이게 독립시켜서 엄마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면은 어린 침팬지가 빨리 죽어요. 왜 죽느냐? 감기 들어서 죽습니다. 폐렴이 들어서 죽어요. 그만큼 이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 것이 자녀들이 정상적인 정서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정서와 사랑과 이해와 온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 평안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또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상승돼서 감기도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로는 우리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사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밖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하다 보면은 뭐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뭐 따로 말씀 준비하다 보면 뭐 하루에 뭐 4시간 잠은 많이 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피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날 좀 공휴일이든지 주말에 말이에요. 그냥 하루에 2시간씩 못 잔 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10시간씩 그냥, 보충해서 그냥 내리찬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수면이 보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뇌라는 것은 참 이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을 알면은 뇌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강구를 스스로 회복되게끔. 예.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매일 한 시간씩 일찍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자는 시간은 갖고 일어나는 시간을 좀 늦추려고 그래. 그러나 그건 사실 좋은 방법, 뇌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 리듬을 찾게 되면은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모든 그 부족 현상이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기발한 그 수면에 대한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낮잠을 15분에서 20분만 딱 자라야 돼요. 3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이건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깐 의자에 누워서 저도 한 15분만 딱 눈을 붙이면 금방 개운해져요. 2시간, 3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개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갑자기 졸리면은 그냥 무리해서 그냥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10분만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어느새 모르게 잠이 싹 깨는 거 여러분 느끼셨죠? 예, 이것이 바로 뇌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회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수면의 원리요 뇌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식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거 뭐 양질의 식사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식사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잡곡밥에 양질의 살고기와 함께 녹황색 야채를 곁들여 들면은 모든 것이 포도당과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B, C, E와 같은 무기질 이러한 것들이 다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운동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갑자기 심하게 한다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만성 피로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하루에 5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1, 2분씩 매일 갑자기 느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그 운동 그 시간을 조금씩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저는 이 스마트 그 시계 참 좋은 시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 운동을 걷기 하면서 그 분당 뭐 몇 회입니다 하고 나와. 앞으로 몇 킬로 가는데 앞으로 몇 시간 몇십 분 만에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당 95, 100회를 넘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이 상쾌한 기분과 잠도 잘 오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또 제 아파트 주위를 맴바고 쫙 돌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금방 잠에 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그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과 염려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의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그 원인이 정신신체증의 하나예요. 시민성 질환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불안이라는 것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건 아랍 나라의 하나의 그 격언이긴 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 불안과 염려를 꼭 해야 될 것은 100명 중에 한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불안한 일 중에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는 사실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을 불안해하고 32%는 이미 과거의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12%는 대수롭지 않은 것을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염려. 나머지 8%만 진짜 염려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8%를 가지고 그냥 100%를 염려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그 불안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 속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스트레스 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뭐 자녀와 병이 들었거나 그런데 가장 이 스트레스가 많은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해요. 사별. 한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시상하부의 뇌하 수체 성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성생활이 안 됩니다. 또한 흉선에 위축이 돼서 세균 감염이 잘 되고 감기에 잘 들고 폐렴에 걸리죠. 또한 부신피질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또한 많이 분비되어서 또한 그 면역 기능 체계에 저하가 생겨서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송과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송과선. 이것은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멜라토닌이 뭡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면 리듬, 수면의 사이클을 주관하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뭐 배우자와 사별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많은 게 노후에 대한 스트레스. 노후의 삶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됐어. 그리고 삶의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 얻는 그러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각양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수면을 방해하죠. 잠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성과선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감기 잘 듣는 것도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예요. 폐렴에 잘 걸리는 거. 이 치주염이라든지 치과적인 질환에 잘 걸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면역 기능의 문제예요. 이러한 그 T세포의 그러한 그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스트레스의 문제, 불안과 염려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상만을 위축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더 큰 증상으로 더 많은 약을 투여를 해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의존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인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생각이 나타날 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나타날 때, 부정적인 염려와 이런 생각이 나타날 때, 인지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딱 나면은 그 생각을 차단시켜야 돼. 근데 그 차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내라, 소리를. 멈춰! 그 생각이 날 때 멈추라고 소리를 내라는 얘기. 그러면 희한하게 그 생각이 다음에는 또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의 정신의학적인 인지치료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이 불안에 떠는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불안에 떠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 불안할 거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찬송함으로 인하여 이 불안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뭐하라?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걸. 불안과 염려를 내쫓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불안에 대해서 평안의 서자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있잖아요. 이삭을 이미 사라가 80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이 약속의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사라는 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태가 이미 다 말랐는데 무슨 자식이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 하가를 그냥 남편에게 그냥 준 거예요. 이 소갈머리 없이 그 남편은 또 왜 그 짓을 하냐 이거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아이 사라도 그 임신을 하고 또 이삭을 낳잖아요. 그 약속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식이에요. 서자입니다. 서로 이복 형제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같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에게 똑같이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약속의 자녀, 자기 본처의 자녀에게만 그 유산이 가게끔 돼 있어요. 서자는 유산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의 법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정의 그 하갈의 자녀를 하갈과 함께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 결국은 내어 쫓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났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랍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예? 참 그 사라 한번 실수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이 아랍의 중동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육신적인 죄악의 실수가 엄청난 재앙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평안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육의 자녀는 뭐예요? 불안이랍니다. 불안. 사실 평안과 불안은 형제예요. 형제. 그 불안의 의미는 하갈인 것처럼 그게 그 불안의 영입니다. 마귀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영이 그 불안을 낳은 거예요. 평안의 영은 평안을 낳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요. 마귀의 역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뼈가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평안은 육신의 평안,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뼈가 마르면은 뼈에서 말해요 비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 물질들이 아주 그냥 본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마르면은 그러한 면역 물질들이 비세포라고 하는 면역 물질들이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인터류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 이러한 면역 물질들이 잘 생성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성 질환이 생기게 되고 내분비 질환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세균성 감염성 질환에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주체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불안에 떠는 자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명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만성피로 증후군을 다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쫓아야 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불안아 떠나라.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을 떨쳐내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혼자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디셀더로프의 도시에 들어왔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외국인이라고 잘 집을 안 줘.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모텔에서 그냥 하면서 집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나와서 시내관을 이렇게 옮기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많고 많은 집 중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구나.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참 고민하면서 말이야.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예? 낙심과 좌절. 내가 공부할 수 있겠나 앞으로. 모든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겠나. 이런 금방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줄기 아니에요? 응? 가지니. 그런데 가지가 왜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가지는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이 쫙 밀려오면 그동안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일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 그리고 즉시 집도 구할 수 있고 참 누우면은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다락방 집이었지만 비가 오면 그냥 툭 오면서 제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면 그래 누우면은 하늘에 별이 보이고 말. 그러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 예수님은 부자인데 내가 가난할 수가 있겠냐 이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른손은 부자인데 어떻게 왼손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예? 머리는 잘 먹는데 몸은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졸고 있다 이거. 다 존다 이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길래 이렇게 눈을 붙이고 이렇게 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거 맞긴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는 일이 많고 바쁘게 살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잠깐 이런 피로 회복을 위해서 눈을 붙일 뿐이지 뭐 정신 나가서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94가 넘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몇 년, 한 3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 91 정도 나오고 또 미국이 한 76, 중국이 그 다음에 한 74 정도 나오고 이런 차례로 근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웰빙 지수라는 걸 또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웰빙 뭔 줄 아시죠? 이 웰빙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 나라에서도 또 가장 높은 점수가 웰빙 지수, 한국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과 노하우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은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가장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예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 지쳐서 갑자기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그냥 목이 아프고 기침하고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여기저기 몸살도 나고, 그래서 병원을 다녀서 약을 먹으면 좀 며칠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면은 또다시 몸살이 오고 목이 아픈 거예요. 예.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요새 감기는 왜 그렇게, 지질이 말이야, 사람을 괴롭히나. 너무 이 감기가 지독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참 의사들과 또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비하면은 수개월 동안,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이 될 때, 이것은 만성피로증후군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병명이 아닙니다.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쳐진 것을 증후군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뚜렷하게 어떤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만성피로증후군이에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만성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원인을 좀 찾아볼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뭐 과로도 있고 수면 부족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추신경, 자율신경,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그 만성피로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의학자들도 알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그 두드러진 증상들이 한 일곱, 여덟 개가 돼요. 그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그리고 4, 5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하면은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아, 내가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 여사의 갑자기 그 집중력이 좀 잘 안 되고, 또 건방증이 심해졌는지, 혹시 치매가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목이 계속 아파요. 인후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목 주위에 임파선이 이렇게 부어서 누르면은 압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또한 근육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상쾌하지 않아. 푹 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운동을 하고 좀 쉬어도 그 피곤감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네 가지가 있으면은 여러분 만성피로증후군,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치료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이러한 그 증후군들이
고학력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전문 직종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예. 특히 전문 직업 중에서도 여성 전문 직업인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라는 것에 감염이 돼 있다. 근데 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그 독감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해요, 증상. 그래서 항상 몸살이 있고 열은 안 나요, 근데. 그리고 목이 아프고 코도 맹맹해지고 임파선이 부어지고 인후통도 생기고 이러한 그 감기 유사 증상인데 사실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면역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물론 피로가 있으면 뭐를 취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아무리 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 실컷 자고 났더니 더 피곤해. 좀 소파에 누워서 또 앉아서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쉬기는 했는데 다시 피곤해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들이를 하고 쇼핑을 가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돼. 좀 더 좀 학구적으로 해보자. 근데 그것을 잘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 피곤이 오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와 화가 나고 불안과 염려 증상이 있으면 우리의 감정뇌라는 그 뇌의 그 번영계, 노른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 번영계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 흥분하는 것이 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을 주관하는 그곳에 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또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첫째로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죠.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그 모든 호르몬 자체가 뭐 이 조화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성선 호르몬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선.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남자의 경우에는 이 성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만큼 그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그 흉선이라고 하는 티무스라고 하는 그 심장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 흉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흉선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T세포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군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바로 뇌하수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부신피질, 소위 말하는 부신에 영향을 미쳐서 그 콜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콜티솔이 분비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그 세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면역 단백질이 줄어들게. 특히 인터류킨2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 단백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그것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서 암세포가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자체가 오히려 적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적군.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세포의 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살의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암을 주로 공격하는 그러한 군사인데, 그 공격을 해도 그 암세포 벽이 두터워지고 보호를 받는데, 누구의 보호를 받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몸의 보호를. 오히려 적군을 아군이 도와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신 나간 행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란 그 자체가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이 정신이 돌아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휴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죠. 심장 박동을 막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분 중에 심장 박동이 90회, 100회를 상회하고 계속 유지되는 분이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지, 당도 올라가지요. 혈액순환도 잘안 되게 되죠. 또한 장 운동도 떨어지게 되죠. 변비도 생기게 되죠. 또 근육도 경직이 되게 되죠. 관절도 상해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교감신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강화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도 있고, 또짠 음식을 피하고. 짠 음식이라는 것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그 야채라든지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장을 통과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여러분 그 상추라든지 그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짜게 먹으면 잘 흥분하게 됩니다. 설탕 많이 먹어도 잘 흥분하게 돼요.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도 사람이 잘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운동요법도 있고, 또한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고, 좀 다음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요법이에요. 호흡요법. 여러분, 주로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폐로 숨을 쉬어요. 예. 그래서 숨이 가빠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시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맹꽁이배처럼 배를 쭉 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늘인 다음에 다시 입을 다문 채로 서서히 그 배를 갖다가 줄이는데, 어디까지 줄이느냐? 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숨을 천천히 내쉬는 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참 우리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편안해져요.
또한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또한 눈에 있는 동공도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편안해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놀라면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근육과 또한 이런 것들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통도 사라지게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관절 자체가. 아, 또 그리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위액이 잘 분비됩니다. 그리고 장의 그 연동 운동과 수축 운동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주 편안한 복부 상태를 유지하는, 심장 상태를 유지하는, 폐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휴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또한 우리가 쉴때 그냥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 스트레스 받을 사람 만나면은 그거 오히려 더 휴식을 못 하겠죠. 흥분 호르몬이 더 올라와서. 그런데 참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것만큼 이게 휴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90세 이상 되는 그 장수 국가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다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기분 좋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엔돌핀이 쫙 올라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쫙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당도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있는 하나의 지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이거. 그러니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 불안 자체가 속임수요. 염려 자체가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공부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저는 부르면서 크게 은혜롭게 참 공부하면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의학 서적을 들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세임을 너에게 주린다. 이랬어요. 여러분, 앙망하다는 그 말은 wait upon 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웨이터가 손님들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그 뜻에 따를 시중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위로부터 날아온 독수리같이 새 힘이 솟아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도다. 그러한 자들은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어떠한 만성 피로증 후군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편에서 앞장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교감신경은 사그라지고 부교감신경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활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심장은 튼튼해지고 우리의 폐는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은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오늘도 열심과 성실로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